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반말로 부탁드립니다. 그래, 안녕. 제이비야. 반가워. 밥은 먹었니? 좋은 하루 되길 바래. 도비는 이제 자유예요. 뭐 프리랜서의 삶은 뭐 언제나 똑같은 거 아닌가? 뭐 일 있을 때 일하고 일 없으면 쉬고 뭐 음악도 만들고 가장 많이 바빴던 거는 이제 가세븐 거 앨범 하려고 그것들을 이제 정리하느라고 다른 친구들은 이제 다 이제 회사를 빠르게 선택해서 이제 들어갔지만 나 같은 경우에는 좀 신중하게 선택하자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번 싱글에 대해서 총대 메고 나 도와주는 친구랑 함께 같이 열심히 해결하고 디지털 싱글이 나왔지. 그래서 굉장히 뿌듯해. 재밌는 것 같아. 자다가 전화 딱 여보세요 이러고선 전화 받으면은 아 네네 혹시 JBC 번호인가요? 이러면 뭐 때문에 연락드렸습니다. 예 무슨 일이시죠? 뭐 이런 것들 이런 소통들도 다 이제 내가 스스로 하다 보니까 기회에 대한 소중함 이 일에 대한 소중함 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알 수 있어서 더 좋은 것 같고 옛날에는 아무래도 이제 매니저님들이 뭔가를 부탁할 때도 그 한마디가 어떻게 나한테 오게 되는지 얼마나 많은 과정을 거치고 얼마나 많은 컨펌을 거쳐서 나한테 들어오는지 내 스스로 알게 되니까 아, 앞으로는 조금 더 나한테 이런 상황들이 오면 좀 더 신중하고 감사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 굉장히 신중해야 되는 질문인데 사실은 우리 7명 모두가 그 전 회사 안에서 아 이거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약간 전 회사 탓을 하게 되는 것 같아서 좀 조심스럽긴 한데 가세븐을 하려고 하다가 뭔가 서로 이것저것 많이 알아보고 나는 재계약을 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꼭 그 회사의 상황만 바라볼 게 아니라 나한테 어떠한 더 좋은 상황들이 이 팀에 있어서 어떠한 더 좋은 상황들이 나타날지 모르는 거니까 그런 것들도 다 따지고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과정에 있어서 뭔가 서로의 의견이 조금 약간 달라지기 시작했던 것 같아. 가장 중요한 건 회사도 너희가 할 몫을 다 해줬다 그래서 너무 뿌듯하고 앞날을 응원한다 라고 얘기해줬고 우리도 그냥 회사한테 아 여태까지 너무 고마웠다 큰 우산 아래 뭔가 우리가 많이 보호를 받았다 부모로 치면은 어머니잖아 가세븐이라는 팀을 낳아준 회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고 존중하지만 각자의 개인 미래도 있으니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됐지. 그래서 어떻게 하고 싶은 건데 그래서 어떻게 하고 싶어 그러면은 딱 정하고 가자 팀을 할 거야 말 거야 그래서 다들 이제 해야지 아니 해야지 말고 하고 싶냐 안 하고 싶냐고 하겠다라는 의견 당연히 있었고 어디서 기침 소리가 나네 누구인가? 누가 기침 소리를 내었어? 하겠다는 의견 당연히 있었고 내가 그 대신에 그랬지 이제 할 거면 적극적으로 제대로 하고 막 말만 이제 한다 하고선 이제 막 어떤 거 참여할 때 뭔가 적극성이 좀 안 보인다거나 발만 걸친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든다면 하지 말아라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끼리 다 같이 얘기했을 때 7명 모두가 힘을 합쳐서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었지. 나에게 가세븐이란 매우 중요한 인생의 중요한 매우 중요한 것 중에 하나 거창하게 꾸민다기보다는 그냥 솔직하게 없어서는 안 되는 부분이고 냉정하게 뭐 심적인 부분도 있고 생계적인 부분도 있고 다 따져서 절대 없어서는 안 되는 거 그리고 그 팀에 대해서 고마워해야 되고 자기 자신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팀이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려면 내가 해야 되는 거를 더 열심히 해서 증명하고 나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그 증명을 하기 위해서가 굉장히 힘들었지.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것만 만들어가지고서 아 이거 왜 안 내주세요 이거 내가 듣기엔 너무 좋은 노랜데 하고선 회사가 이거 안 내줘 막 이렇게 하는 건 땡깡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는 타입이야. 나는 그래. 그래서 더 가세븐 곡을 더 많이 썼고
가세븐 데모 보내주세요 하면은 거의 내가 거의 앨범 막 두세 개 낼 수 있을 정도의 개수로 한 15곡, 20곡을 써가지고선 보내고, 내가 그 개인적이 하는 거는 그냥 진짜 새벽에 짬내서 했던 것들을 이제 믹스테이프로 올렸던 거야. 그러고 나서 진영이 형이 나의 음악을 인정을 해줬고, 사장님도 나의 음악을 인정해줬고, 진영이 형이 이제 나중 가서는 이제 음악적인 부분은 뭐 재범이가 알아서 하겠지 하고선 재범이한테 맡기면 돼 이러고선 얘기를 해주셨다고 하더라고. 그게 너무 뿌듯했고, 그 증명을 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 그냥 내가 듣기 좋은 톤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쿠키본 다 마이 아이유씨 불가능할걸? 아이유에게 한마디. 이거 한마디?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제가 만약에 제 곡이 괜찮다면, 네. 제 곡에 좋은 목소리를 얹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각해본 적 많죠. 도저히 이해가 안 갔어요. 왜지? 친구들 사이에서도 진짜 별로 이렇게 인기 없는 친구 쪽에 속하는데 왜지? 그냥 열심히 해서 꾸준하게. 솔직히 말해서 진짜 난 부끄럽지 않게 몸이 아프지 않은 이상 무대에서 열심히 안 해본 적 없는 것 같아. 지난 10년 동안 이거는 어디 가서든 자부하게 말할 수 있는 것 같아. 대충 해본 적이 없어. 왜냐면은 그게 나의 업이고,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고,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을 업으로 할 수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생각을 해야 됐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아까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내가 하고 싶은 걸 더 하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하는 거를 더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도 있었기 때문에, 10년 동안 활동한 기간 중에서 무대에서 소홀히 해본 적은 절대 단 한 번도 없다. 이거는 확실해. 10년 동안 응원해 주셔서 정말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하고, 그냥 더 행복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 아, 너네 보면 어차피 행복해 막 이런 그런 거 말고, 또 일상생활에서 그냥 뭔가 소소한 행복들을 잘 찾아나갈 수 있는 탄탄한 사람들이 저희 팬분들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믿어달란 말을 제일 가장 전해드리고 싶고요. 가세븐으로서 그리고 JJ 저스트나 뭐 이런 것들은 최대한 시간을 맞춰봐서 시간이 맞을 때 꼭 할 거고, 시간이 너무 안 맞아서 어쩔 수 없이 뭐 5명이 됐던 6명이 됐던 뭐 4명이 됐던 어떠한 형식으로든 뭔가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려고 할 거니까 그거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저에 대한 앞으로의 활동 계획은, 도비는 이제 자유예요. 저에 대한 활동 계획은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 다양한 방면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열심히 해볼 생각이에요. 뭔가 이런 힌트 아니고 그냥 얘기를 하자면은, 아직도 작업 중이긴 하지만 진행은 아직 안 됐지만 개인적으로 작업이 완료되어 있는 앨범은 거의 3개가 넘기 때문에 열심히 활동해서 들려드릴게요. 네, 지금까지 갓세븐 JB였습니다.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알겠죠? 바이바이. 유바!